매일매일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제가 특별한 브이로그를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호스트웨어 신상 촬영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자, 오늘 아침은 먼저 이렇게 오트밀에 프로틴 땅콩 버터 이거 먼저 한 잔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고 아들 특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짐인데요. 아, 이게 도시락 가방입니다. 와이프가 어떻게 해준 계란볶음밥에 제로슈가 케찹에 그리고 저희 진구마, 그리고 닭쉐이, 소고기 패티, 그리고 홍닭으로 만든 닭주스 3개. 이렇게 해서 지금 가려고. 짐이 좀 많죠 오늘? 오늘은 미용실에 가야 돼서 머리를 안 만지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양재동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호스트웨어 신상 촬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 저 와이프가 싸준 계란볶음밥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세요. 결혼 좋습니다. 오늘은 아마 밖에 늦게까지 있을 것 같아서 도시락을 다 싸왔습니다. 안 그러면 계란이 왜 있었어, 막 이러고. 근데 심지어 뜨거워! 얘 누르는 거 알았어. 우리 집에 있는 거 자동으로 나오거든. 근데 자동이 아니었어. 뜨거워. 그거 없어가지고 그냥 물 뿌려가지고 드라이기 하자. 앞에 편의점 주름이가 있고. 아, 뜨거워. 이제는 촬영하면 막 노래 틀어놓고 막 신나게 하고 하시면서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오래되니까 밥 필요 없고 빨리 가려고. 그러게, 그러고 보니 노래가 안 나오네. 빨리 찍고 도망가고 싶어서. 여러분, 호스트에 오랜만에 민정을 하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거 다 직원들이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뭐 상경이랑 처음 오픈했을 때는 둘이서 했지만은 거의 상경이가 직원을 데리고 했었는데 제가 퍼스트 휴케이스를 하면서 퍼스트웨어를 살짝 잠시 보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는 만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 직원도 뽑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절대 제가 다른 일 하셔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빼놓고 일하고 있어. 더워가지고
약간 의류도 보면은 레트로 레이즈 같아. 다 달라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 옛날에 상경이랑 나랑 발 사이즈가 똑같았거든. 제가 좀 더 작아. 제가 발은 작은데 발이 볼이 높아. 발등이. 그래서 내가 65 신다가 내가 70 신다가 이제 75. 흰색에서 다림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다림질 떨어진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다림질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쉽힐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완벽한데? 이게 뭔데? 조명이 때리면 조명은 조명이 한 것이지, 그냥. 완벽하지 않아? 주름하다 없이? 저거 시킨 것 같은데. 전 다음에 다시 성경이가 옷을 피라고 하면은 알바를 쓸 겁니다. 전 기술이 없거든요. 꼼꼼한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것도 다르니까. 그죠? 아, 그리고 옷 원단, 기본 단가가 너무 올랐어.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 와, 물가가 너무 세. 다 오르는 것 같아, 다. 심지어 작년에 만든 원단이 올해 없을 수도 있어. 아, 그 공장이 망해서. 또 원단을 찾아야 되고. 옷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재고 문제도 있고. 저는 저 여러분들 믿습니다. 재고가 안 쌓이게끔 팍팍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바지 입을까? 이걸 입어줄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니, 청바지도 한번 찍고, 미에도 한번 찍고.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아, 뭐 이걸 입고 와서. 두 개 다 찍지 뭐. 여기 가자. 이게 기준이야? 응. 왼발 기준? 사무실에 다 뒤엎거든, 포스트웨어가. 은채 먹을 때 좀 알고 있지 않아? 아? 이 은채 먹을 때 좀 알고 있지 않아? 2년 전이요. 2년 전? 어? 닭 한 마리 좋아하세요? 네. 있네. 닭 한 마리 괜찮은 데가 있는데. 지금은 열었을려나? 거기 라디나리? 24시간이나. 근데 맛있지. 갑시다. 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채로 다 각자 따뜻해가지고. 차에서 다 땀질 돼가지고 어디로 가? 나 형차 앞에 다니네. 아, 그래? 우와, 존나. 얼마나 닭 한 마리 안 보고 있었지. 포스트웨어 촬영 마치고 이제 김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김포에서 어마어마한 유튜브에 까메오? 엑스트라로 출연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의 채널이라서 제가 나가고 싶다고 PD님한테 말을 했어요. 이거 제 와이프 오늘은 닭주스 황닭 두 개랑 여러 가지 넣어서 만든 건데 이거 제 유튜브에 레시피 있거든요. 네,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즈고. 그래,